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현재 코인 360 페이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스텔라를 제외하고 상위권 코인들 모두 내림세 연출 중인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스텔라는 주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5% 넘게 급등 중입니다. 카르다노도 1.44% 상승 중인데요. 상위 10개 코인 중 이들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 초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며 주간으로 봐도 약세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은 주간 강세를 조금 반납했지만 아직까지는 주간으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모네로는 주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격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론, 대시, 아이오타, 바이낸스 코인 등 20위까지 넘어가 봐도 오르는 종목은 테조스 하나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코인들 거의 없고 분위기가 약세로 연출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고요. 다음으로는 거래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 OKEX가 조정 거래량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바이낸스 2위, 후오비 3위고요. 업비트는 19위, 거래량은 7거래일간 8.62% 올랐습니다. 보고된 거래량 순위로는 빗썸이 여전히 1위를 기록 중입니다. 19.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2위는 비트플라이어, 3위는 코인빗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도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13%, 이더리움 1.32%, 리플 1%대로 하락 중이고요. 비트코인 캐시 5% 넘게 내리고 있네요. 라이트코인 2.28%, 에이다 0.83% 등 빗썸에서도 상위권 코인들 모두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3,000원 하락하면서 723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0.04% 내림세 약보합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업비트에서도 하락세인데요. 5% 넘게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 스텔라룸에는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발맞추면서 5.41%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이다도 2%대로 상승 중이네요. 지금 시장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ETF 승인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낳을 수 있다는 지크립토의 보도입니다. 보통 ETF 승인이라 하면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너 2525라는 필명을 가진 한 사용자는 레딧을 통해 비트코인 ETF는 암호화폐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일시적 가격 급등 이후 비트코인은 최저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ETF라는 개념은 P2P라는 비트코인의 기본적 원칙을 위반한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는데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9개 ETF가 승인될지 거절될지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관리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는 주식시장이 경험한 큰 성장이 곧 둔화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앞으로는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내다본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 암호화폐가 이에 따라 호황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11의 설립자 비니 링햄은 지난 10년보다 더 큰 부가 앞으로 10년에 생길 것이라면서 다른 성공 사례처럼 일직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계속 믿고 참아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2011년과 2013년이 실크로드였고 2016년과 2017년은 소매 투자의 시기,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기관 투자의 유입, 2020년과 2030년에는 지금의 화폐를 암호화폐가 대체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기도 했네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기반 분산형 거래소 이더델타에 대한 규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같은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브스와의 회견에서 SEC의 사이버 분야 담당 로버트 코엔은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스마트 계약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거래소라는 점이라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중앙 집중화된 운영이나 관리가 없이 암호화폐 교환을 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피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규제 안에 들어와야 하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엔이 운영하는 SEC의 사이버 부대는 2017년에 창립됐고요.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이더 델타를 시작으로 규제는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추측을 낮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정된 은행 간 플랫폼 같은 사설 블록체인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 규칙 GDPR과 호환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구는 영국의 런던 퀸 메리 대학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의해 수행됐는데요. 올해 5월에 발효된 GDPR에 따르면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통제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약 2,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기술 구현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 블록체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낳기 때문입니다. GDPR은 블록체인에게는 양날의 검은 셈인데 블록체인 기업들이 데이터 통제자로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지닉스 거래소가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코인텔레그래프가 냈네요. 2018년 5월 문을 연 한중합작 프로젝트 지닉스는 지난 금요일 영업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암호화폐 펀드 1호도 거래가 중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0월 말 한국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암호화폐 펀드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규제에 대한 분위기는 더 강해졌고 결국 지닉스 거래소의 영업 중단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가오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서 ABC냐 SV냐 혹은 이 둘 다냐 논란이 있는데요. 비트코이니스트는 현재로서는 둘 다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SV가 네트워크를 제어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SV가 현재 해시 속도의 최소 45%,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고 ABC는 최대 39%의 해시레이트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이후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만 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 상위권 코인 중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지난 금요일 가격과 같은 관계로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암호화폐 가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도 여전히 약세장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현재 0.75% 하락한 6,3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의 하락세는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6.67%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각각 1%대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립토 투데이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